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보실 텐데요. 네 가지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5G 전성시대의 주인공이었던 KMW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제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는데요. 신규 매수를 추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 주요 국가들에서 올해 5G 추가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으니 내년 실적 호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짚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삼성과 관계 회복과 더불어서 장비 공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세 번째입니다. 고출력 저발열 장비 개발과 함께 제품의 경량화까지 성공을 했죠. 그래서 고주파수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25년부터 26년까지 통신장비 호황기로 진입을 하게 되니까요. 실적 정상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올해 4분기 들어서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미 바닥을 지난 것으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G 도입 당시에 대장주를 역할을 수행했던 때가 있는데 이게 재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여전히 제품의 기술력과 우수한 레퍼런스, 매출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새롭게 여는 6G 시대에도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신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보다 2배가량 높은 25,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의 질주 속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죠. 엑셀 만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여기서도 이 만도가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이 밸류업에 집중이 되면서 논캡티브, 그러니까 이 외부 시장 대형 부품사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직은 실적 개선의 눈높이나 속도가 불투명한 것이 맞습니다만 수익성 개선은 상반기에 완만하게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만도의 개선 요인들도 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주요 전기차 고객사가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산업. 네, 잠시 장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HL 만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만도의 개선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전기차 고객사가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 계획을 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받고 있는 인도 지역에서의 성과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만도의 주가 내리 3년 이상을 내리막을 타고 있지만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가는 32,000원대,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패션으로 가겠습니다. 휠라 홀딩스를 보시죠. 키움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제목부터 좋아 보이죠. 조금씩 엿보이는 좋은 시그널. 자,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은 아쉬움이 남았다는 점부터 밝혔는데요. 휠라의 본업과 자회사인 골프 전문회사죠. 아쿠시네트의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조금씩 엿보이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돋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첫 번째, 휠라 본업의 손실 축소입니다. 그동안 휠라 USA의 적자가 너무 커서 문제였는데 올해 내내 재고 소진과 비용 효율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까지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일구고 있죠.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39,000원대인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 44,000원에서 48,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주사 CJ까지 보겠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부터 돌아봤습니다. 제일제당이나 E&M 이렇게 주요 상장 자회사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CJ올리브영 그리고 CJ푸드빌 이런 비상장 자회사의 성장으로 매출이 소폭 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상장 자회사의 순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목처럼 CJ올리브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 CJ 주가가 3월 만에도 꽤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CJ 올리브 영이 특히 지금에도 CJ에게는 중요하겠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더욱더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현재 주가는 11만 2,200원이고요. 이번에 목표 주가는 1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주요 일정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증시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부터 체크를 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일정입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부품 업체인 삼현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동차 방산과 로봇의 핵심 부품인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모듈화하고 통합화한 제품인 3-in-1 솔루션 제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차 그룹이 있고요. 일반 청약에서 12조 원이 넘는 돈이 증거금으로 몰리면서 오늘 기대감을 갖게 되는 종목입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권이고요. 확정 공모가는 3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는 4월부터 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입니다. 현 수준에서는 동결될 전망이 높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적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전력이 어떤 전기요금을 발표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의원의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이후에는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일정이 있는데요. 산업부 장관이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오늘 방문하게 됩니다. 어제 주가 조정이 조금 나왔었는데 SK하이닉스 관련된 일정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샤오미가 오늘 국내에 출시하게 됐는데요. 바로 레드미 노트 시리즈입니다. 레드미 노트 13과 레드미 노트 13 프로가 국내에 좀 전격 출시를 하게 되게 되는데 가성비 전략을 통하고 있는 지금 삼성 A 시리즈를 억누를 수 있을지 그 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U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해당 이슈들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일정 살펴보시죠. 네, BOJ와 FOMC에 이어서 오늘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사항이 오늘 진행이 되는데요. 통화정책이 글로벌 슈퍼위크에 맞게 어떻게 나오게 될지 끝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바로 페덱스와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 30분과 내일 새벽 6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페덱스와 나이키의 실적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증시 일정 확인해봤습니다.